그냥 이 차가 안 팔리면 전 계약금을 날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제가 계약금을 걸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저도 이 차량을 좀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구독자님 혹은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차량 기다리셨던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썸타타 신대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제가 처음으로 차량이 단지에 입고되는 순간 그냥 계약금을 걸어놨어요. 왜? 그냥 제가 팔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량은 아마 팔릴 거예요. 그 이유는요, 이 차량은 매물이 없습니다. 예.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 매물이 없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채널에 가장 인기가 좋은 렉서스 ES 하이브리드 준비했는데요. 세대 마지막 버전의 연식키로수 짧은 매물은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입고되자마자 제가 바로 계약금 걸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약금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그런 차종입니다. ES 하이브리드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타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요, 이 차량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자, 렉서스 ES 하이브리드 6세대 마지막 버전으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차종은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다라는 건요, 진짜 찾아봐도 없어요. 예, 저희 수원 단지에서 마지막 버전은 찾을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차량을 계속 만들어서 드리고 싶은데 없었어요. 예. 입고되자마자 그냥 제가 오늘 계약금 바로 걸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으로 안 팔리면 제가 누군가에게 팔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요, 약간 돈 버는 차예요. 왜냐면 시세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예. 되려 시세가 올라가는 그런 차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 2016년 8월에 등록한 17년형 모델입니다. 자, 주행거리 59,000km로요,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키로수 유지 중에 있고요. 자,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으로 양호받았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자, 보험 이력도 단 한 건도 잡히지 않는 보험 이력 영원인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렉서스 ES300EH 슈프림 등급, 가장 인기 좋은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3,000만 원 초반대 구입 가능한 매물이고요. 요 차량은요, 오랜 시간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고 마음에 드신다면요, 바로 계약금 넣으셔도 될 그런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왜 가실래?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정말 좋은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보였던 렉서스 ES 하이브리드 준비를 했습니다. 렉서스에서 가장 하이브리드 이제 역사가 길고요. 차량이 한 모델로 오랜 기간 판매를 하다 보니까요, 이 완성도가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아요. 자, 외관에서 주는 이 준대형 세단의 고급 느낌을 확 살려주고요. 거기에다가 요즘 가장 중요한 이 연비는 약 17km에서 고속도로 시한 20km까지 나오죠. 자, 그리고 가격도요, 연식 키로수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약 3,000만 원 초반대에 구입이 가능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차종을 정말 좋아해요. 왜냐면 일단 구매해 가시면 AS가 없습니다. 예, 원래 다들 아실 거예요. 일본 차는 장고장 없는 걸로. 그래서 이 디자인이 6세대 마지막 버전이 그릴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뭔가 차량의 완성도가 높아졌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차 금액이 너무 비싸, 사실. 예, 4,000만 원, 중후반 5,000만 원대까지 가기 때문에 약간 중고차를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잖아요. 자, 측면으로 또 와도요, 유광 블랙 휠이 딱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딱 느낌으로 중후함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휠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 한 50% 이상 마제스티 타이어, 아주 고급 타이어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외관 상태 측면부 아주 깔끔하고요. 뒤쪽 타이어 볼게요. 뒤쪽은 거의 신품이네요. 그래서 타이어 거의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후면부로 오시면요, 렉서스 후면부 ES 하이브리드. 뭐 사실 이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또한 또 저희 채널에 정말 가장 인기가 좋았던 그런 매물이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진짜 좀 처음이에요. 뭐가 처음이냐면 그냥 이 차가 안 팔리면 전 계약금을 날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계약금을 걸었다는 거는 그만큼 저도 이 차량을 좀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구독자님 혹은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차량 기다리셨던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트렁크 보시면은요, 트렁크 공간도 생각보다 넓어요. 하이브리드인데도 불구하고요, 공간 자체를 좀 잘 뽑았다, 이렇게 또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년식 5만 킬로대 유진 ES 하이브리드 준비한 판매 금액 3,350을 준비했습니다. 자,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이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자, 실내 상태 뭐 워낙 좋아요. 예. 뭐 렉서스는 실내 상태 안 좋은 차량들을 보기가 더욱더 어려울 정도로 ES 타시는 분들은 그렇게 다 잘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뭐 담배 냄새 이런 부분들 전혀 나지 않고요. 자, 도어 쪽에 이제 메모리 시트, 윈도우 버튼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시트 보시면 전동 시트 기본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전동 사이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전방 센서하고 아래쪽에 주유구와 트렁크 버튼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렉서스의 고급 우드 핸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크루즈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시트 상태 아주 깔끔하죠.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아주 시원하게 아틀란 내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이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이패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아래쪽에는 이렇게 렉서스 아날로그 시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에어컨 버튼, 각종 공조 버튼들 아래쪽에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자, 그리고 이렇게 뒷좌석 커튼까지 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행 타입은 에코 스포츠 EV 모드와 VDC 기능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센서 버튼도 적용이 되어 있죠. 모든 걸 만족시키는 그 차 ES 하이브리드 6세대 마지막 버전입니다.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본 차량 렉서스 ES 함께 했고요. 판매 금액 3,350만원입니다. 자, 전액 할부및 탁송 거래 가능하고요. 이 차량은 마음에 드신다면 계약금을 걸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매물이 많지가 않아요. 좀 귀한 모델이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그렇진 않지만 유독 이 모델의 이 차종은요, 약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라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